자, 반갑습니다. 휴지예요. 병만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유닛들 한번 살펴볼 건데, 아, 오늘은 엄청난 녀석들이 쫙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첫 번째 유닛부터 한번 볼까요? 먼저 SCP-300이 뭐 무한의 이케아, 그리고 웬디고 스컬. 이 웬디고 자체가 그 캐나다의 뭐 전통 괴물?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불쌍하게 당해줄 클래스 D 소환 들어갑니다. 스타트. 어우, 시작하자마자 권총으로다가 빡빡빡빡빡빡빡빡. 이케아 괴물 얘는 뭐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렸는데요. 웬디고의 능력 뭡니까? 오! 약간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어, 야, 물어뜯는다! 어, 물어뜯는 소리 보세요. 어, 죽은 척 하면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방심한 틈에 타서, 물어서, 뜯어서, 어, 잡아먹기. 와, 와. 뜯어먹는 소리가 아주 리얼한데요? 야, 이 웬디고의 특성 나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자, 다음은 SCP. 035. 빙의 가면입니다. 휴지의 SCP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녀석입니다. 가격이 비슷한데 웬디고 스컬이랑 한번 붙어볼까요? 와, 물어뜯는다. 오, 웬디고 vs SCP-035 빙의 가면 찔러 찔러 찔러. 근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흡사. SCP-073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은 유클리드 등급이고요. 특징으로는 몸 곳곳이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신에게 오는 피해를 전부 반사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아벨 같은 경우에는 케테르 등급인데, 예, 682처럼 엄청난 인간에게 적대심이 있대요. 카인과 아벨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카인 vs 아벨. 스타트. 과연 이들의 능력은? 오! 오! 뭐야, 싸우긴 하는 거야? 와자! 오, 얘 이거 땅 전체를 그냥, 오, 펀치 한 방이 묵직묵직 해가지고 한번 공격할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거 보이세요? 둘 다 비슷한가 능력은? 맞네. 능력 자체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둘이랑. 아무래도 이게 이 병맛 전쟁에서 모든 능력을 디테일하게 구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뭐 대충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얘네들. 오, 와, 마지막 한 방. 카인이 이겼다. 자, 다음은 또 대표적인 SCP 중 하나죠. SCP-106 올드맨. 오, 뭔가 이 얼음맵에서 소환되어 있으니까 좀 되게 리치형 같기도 하고 막 그러네. 올드맨에게 닿는 모든 물체는 부패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차원을 갖고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거든요. 이케아 괴물과 한번 붙어볼까요? 와, 부패 브레스 한 방에 녹여버려. 멋있다. 얘는 좀 멋있네. 자, 다음은 SCP-610. 처음 보는 녀석이거든요. 오, 상당히 징그러운 녀석인데, 사진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요. 너무 징그럽게 생겼거든요 좀. SCP-610 등급 케테르고요. 증오의 살점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감염의 광대한 지역으로 인해 격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올드맨이랑 한번 붙여볼까? 붙어. 우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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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파요! 어, 야, 근데 올드맨은 한번 그, 오, 검정색 브레스 쓰고 나면 그 딜레이가 조금 있네. 자, 그리고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뚜둥. 얘가 뭘 것 같나요 여러분? 무려 SCP-682. 절대 죽일 수 없는 파충류입니다. 거의 뭐 오늘 최악의 SCP들 총출동하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682랑 산왕이랑 한번 붙여봅시다. 띠띠띠띠띠띠띠. 스타트. 산왕은 근데 솔직히 막 세다기보다는 이 얼음 브레스 능력으로 애들
좀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우와! 얼어붙었다. 오오오오. 야야 68이. 아 근데 뭐 무적이라고 해도 얼어붙고 이렇게 하니까 공격을 제대로 못하네요. 하루 종일 얼려붙어요. 아! 아! 적당히 해! 아! 아, 난 근데 이 선왕님 능력이 참 마음에 들어. 브레스랑 얼리고 막 어? 벽도 깔고. 아, 야 이거 끈질기다. 얘 죽기는 하냐? 역시 68이답게 엄청나게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와 피 봐요. 한참 남았어 아직도. 오지마! 오지마 이 자식을! 왜 이렇게 끈질겨? 원래 이러면 죽어야 되는데. 에이? 이 자식 얼어붙어라. 얼어! 오, 말 그대로 거의 뭐 좀비 수준의 엄청난 가팔입니다 이거. 이건 죽었네요. 아! 아! 와 극혐입니다. 자 그럼 올드맨 한번 붙여보자. 그리고 샤이가이까지. 야. 와. 야 그 올드맨의 부패 브레스를 두 방 막고도 멀쩡한 68이거든요. 키가 간지러운 수준이야. 니값 하는데요? 날 죽일 수. 자. 랏. 올드맨이랑 둘이 붙어도 못 이기나 설마? 와 이 승부는 딱 보아하니까 68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 빨리 이 녀석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태초의 SCP SCP-001입니다 일단 SCP-001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진짜 001이 누구인지는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문의 수호자. 선악과를 지키는 뭐 에덴 동산의 문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 검이 또 대박인데 이 검 닿는 순간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어마무시한 검이에요. 가격 자체도 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끝판왕급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찔러! 우와. 와. 와. 사정 없이 682를 검으로다가 녹여버립니다. 야, 근데 682 이거를 버틴다. 그, 이렇게 찔렸는데도 반피나 남았어요. 확실히 001 능력 엄청납니다. 예 이건 뭐 아 아무리 그래도 001 세긴 세군요. 그래도 뭐 이 공격을 버티는 게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대결 한번 해보러 갈까요? 오 야 이거 각이다. 자 세기의 대결입니다. 최악의 SCP들이 문을 뚫기 위해 뭉쳤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SCP-001도 자신의 몸을 복제를 해가지고 증식했습니다. 가격은 한 2만원 차이 나는데 이렇게 한번 붙어봅시다. 문을 뚫기 위해 SCP들 총 출동합니다잉. 그리고 가만히 문을 지키고 있는 SCP-001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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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다. 우와 돌격. 어? 뭐야 뭐야 얘네 왜 수상났어요? 어? 아니 아 증식한 애들이야 좀 약한 건가? 와 이걸 한 방에 지네? 야, 누가 이렇게 센 거야? 야 초대규모 전쟁 가자. 니들 다 죽었어. 대전쟁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카인과 아벨도 깔아주고 가격은 얼추 비슷하게 맞추면서 이제 누가 누군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세계 각지에 있는 SCP들 총 출동했습니다. 와 야, 진짜 좀 무섭다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와 얘네들 맞붙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나올지. 돌격! 우와 엄청난 불길과 함께 맞붙었습니다. 우와 죽는다. 우! 잠깐 뭐야? 뭐 얘네 불나방들이야? 왜 한 번 찍고 다 죽어? 따따따따. 아니 이거 최후의 대결인데 이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001들. 아니 뭐 이렇게 썰리는 거야? 와! 단체로다가
야 올드맨 이거 부패 브레스가 진짜 멋있다. 이야 위쪽에서 지금 두 마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순삭 나겠는데 피오. 돌격 가라 돌격 가라. 아니 이 앞에 얘네들 한번 찍고 다 죽어 계속. 그 와중에 한 마리가 오래 버티는데 얘가 진짜 공공인인가 보네요.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너무 강력해요. 얼어붙고 막 그렇게 문이 뚫리고 SCP들이 맛있게 사과를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끝.